이지용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삼성 부회장 이지용 편입니다. 이지용은 현재 삼성전자의 부회장입니다. 직함은 부회장이지만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전면에 나서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운영 책임자입니다. 호텔신라 대표이사인 이무진의 오빠이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자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인 이서연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일찍이 생을 마감한 이윤영의 오빠이기도 하죠. 슬아의 딸과 아들을 두고 있고 딸의 발레 공연을 보러 다른 이들을 제쳐두고 가는 등의 딸바보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어머니를 따라 원불교이며 공개적인 재산은 2020년 5월 기준 7조 1000억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다 보니 주식시장에 따라서 많이 왔다갔다 하죠. 그리고 본가는 경주이시 판정공파 41세입니다. 같은 학렬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이재룡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판정공파 39세로 할아버지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학창시절 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겸손한 편이고 격의가 없습니다. 제드래곤이라고 불리며 대중들에게도 호감이죠. 2015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롯데그룹 신동빈의 외아들 신유열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비행기에 수행원 없이 홀로 이코노미석 타고 갔다고 합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이맹의 CJ 명예회장 등의 빈소도 홀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평소 이런 경조사를 빠짐없이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이고 본격적으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지용은 1968년 서울시에서 태어납니다. 경기초등학교를 졸업해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학창시절은 생각보다 평범했다고 합니다. 이지용이 삼성그룹 오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학창시절에는 티내지 않고 공부 잘하는 얌전한 학생이었다고 동창생들이 말했습니다. 영어와 수학을 특히 잘했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반장을 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해오던 취미는 승마와 영화감상, 고지도 수집, 그리고 골프라고 하네요. 고지도 수집은 특이한 취미인데 이유는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특이한 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를 들어간 건데요. 사람들이 경영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에 들어간 걸 보고 혹시 성적이 안 돼서 들어간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이유인즉슨 조부인 이병철 회장이 경영학은 나중에도 금방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인문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촌지간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진학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당시 경제대국으로 승승장구하던 일본을 잘 알아야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던 점 또한 동양사를 선택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고지도 수집이라는 취미도 이외 항목했겠죠. 실제로 학사 논문도 일본의 산업 공동화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게이오대학 MBA를 입학하고 졸업 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HBS를 수료하였습니다. 하버드에서는 동양인 최초 최고학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MBA 과정부터는 삼성 입사 후 공부 과정이고 연예인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 당시 이지용은 언론에 노출되기를 상당히 꺼렸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삼성에 입사 후에는 경영기획팀의 상무로 있다가 전무, 삼성전자 최고운영 책임자, 부사장, 사장, 그리고 12년 12월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맡습니다. 짤막하게 인생을 정리해보았으니 좀 자세하게 이야기거리로 들어가볼게요. 최순실 게이트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지용은 엄청난 야구팬인데 어린 시절에 김시진과 캐치볼도 하고 야구장에 자주 와서 같이 시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애정도 조금 남다른데요. 10개 구단 기업의 오너 중에서는 야구장 방문이 가장 잦습니다. 서울 잠실에서 라이온즈의 경기가 있다면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은 찾아가고 한국 시리즈 때는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가서 관람합니다. 2011년에는 경기 후에 더그아웃에 방문하여 일일이 선수들과 악수하며 전원에게 갤럭시 탭 최신 버전을 돌리기도 했죠. 그리고 11년에는 재밌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삼성대 LG전에서 LG가 외야에 펼친 삼성 디스 현수막을 보고 빡쳐서 TV로 보다가 집을 뛰쳐나와 5회부터 잠실구장에 직접 가서 관람한 사건입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재밌네요. 삼성 선수들은 소식을 듣고 당연히 죽을 힘으로 경기에 임했고 결국에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역전승 후에는 선수단과 악수를 나누며 직접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목동야구장을 여동생 이무진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13년에는 직접 대구까지 가서 관람을 했고 14년에는 결승전을 관람했습니다. 이지용만 오면 게임을 이기기 때문에 재용불패라는 별명이 있는데 팬들이 이지용이 오는 걸 대단히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15년에는 어머니 홍라이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러 왔는데 이날은 삼성과의 전적 13승 1패를 자랑하는 더스틴 니퍼트를 이긴 날입니다. 괜히 재용불패가 아니죠. 아들이랑 같이 경기를 보는 모습이 찍혔는데 커뮤니티에서 아빠 나 류현진 사조라는 짤로 유명합니다. 논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상속세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5년 전부터 집안에 박혀서 주식만 했던 사람이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로부터 삼성그룹 전체의 소유권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넘겨받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편법을 이용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라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삼성그룹 전체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 사야 하나? 아니요,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버랜드 하나만 먹으면 삼성을 먹는 구조입니다. 그럼 만약 내가 일반인이지만 돈이 엄청 많아서 에버랜드 주식을 다 사면 삼성을 먹는 건가? 맞긴 맞는데 문제는 에버랜드는 비상장 주식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재용이 에버랜드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게 뭐가 문제지?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비상장 주식을 개인 간에 거래하기도 하니까요.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지배력을 가지려면 주식을 최대한 많이 사야겠죠? 그럼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야지 같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가 뭔지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 그냥 이걸 발행하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데 편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주주들, 이사들이라면 이걸 허가해줄 리가 없는 게 자신이 상당히 손해거든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사라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근데 OK사인이 떨어지고 이재용은 싼값에 에버랜드 주식을 왕창 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을 이재용이 승계받은 거죠. 이건 기록이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 없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 이재용은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사연은 허리디스크입니다. 뭐 허리디스크가 심하면 못 가죠. 근데 취미가 허리를 많이 쓰는 승마랑 골프. 삼성을 내부 고발한 책인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허리가 안 좋아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사람이 어쩌면 그리 골프채를 잘 휘두르는지 나는 늘 의아해하곤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건이죠. 최순실 게이트 연루입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뭐 이제는 근데 다들 관심이 없으시죠? 삼성이 낸 돈은 전체 53개의 기업들이 낸 774억의 출연금의 26%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 외에도 정유라에게 가진 특혜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태블릿 PC에서도 삼성을 지원해라는 글이 나오면서 사실상 재계 청문회의 메인이었죠. 이건 재밌는 부분인데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30분간 독대하며 무엇을 했냐라고 묻자 이재용은 창조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답했는데 안민석 의원이 대통령은요 그 주제에 대해 30분간 이야기할 지식이 없으세요. 진짜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재용은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주요 내용은 정경련을 탈퇴하고 더 이상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 제2의 정경련을 만들던가 하면 되니까 실속이 없었다고 평가를 많이 받죠. 2017년에 들어서는 뇌물공여, 국회 위증과 횡령 배임 피의자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요구에 밀려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7년 1월 16일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증거를 보강하여 3주 만에 재청구되었고 2월 17일에 구속이 되죠. 이재용은 구치소에서 적응을 못했던 김기춘, 조현순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입에 안 맞다며 식사를 못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1440원짜리 식사를 항상 잔반 없이 깔끔하게 비우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고 종교 관련 서적을 읽으며 조용히 지냈다고 하네요. 자신의 독방 옆에 수감된 재소자가 오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힘내시라고 말하며 배식구로 음료수나 감등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17년 8월 7일 특검 측은 이재용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석방되고 처음 먹은 음식은 치킨, 그것도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상고에서 대법원에 갔는데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지연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2020년 5월 6일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하며 자신의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삼성의 사세 경영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에 논란이 많았던 경영능력 논란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공격적인 스타일의 경영인데 이재용은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경영을 펼쳐서 아버지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이부진과 많이 비교가 됐었죠. 삼성은 이미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재용처럼 경영하는 게 능력적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만드는 도중 새로운 소식이 생겼더라고요. 검찰이 6월 4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하자면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이 되어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놓으며 맞섰는데 내용을 살짝 요약하자면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명에 대한 430여의 소환조사 등 유례없는 강도 높은 조사로 진행되었고 삼성그룹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묵묵히 조사를 받았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경찰이 구성하고 있는 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심의 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다.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저는 뭐 썸네일에도 그만 좀 괴롭혀라고 나와있듯이 구속영장 신청을 보고 안 좋은 감정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었고 불구속으로도 조사에 충분히 임하였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압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굳이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지용의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재밌고 웃긴 에피소드도 많은데 그것들은 이지용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영상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지용의 인생을 처음부터 쭉 다루는 영상이고 몰랐던 이야기 사실편은 재밌는 흥미성 위주로 짧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다음은 삼성가의 인물들인 이병철, 이건희, 이부진의 영상이 차례대로 만들어지고 브랜드 스페셜로 롯데와 LG, 삼성의 이야기 그리고 몰랐던 이야기 사실편이 제작됩니다.